최첨단 기술을 지향하는 세계 기업. 1978년 창사 이래 건설 분야의 선진화에 앞장서온 일성건설. 일성건설은 다이나믹 일성이라는 캐치프레이즈와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건설 선진화와 고급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일성건설은 토목 분야에서 고속철도, 고속도로, 국도, 택지 등의 기간 산업에서 수많은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건축 분야에서는 트루엘이라는 일성건설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분양 사업을 하는 한편, LH, SH 등 관공사 및 민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 분야에서의 또 하나의 도전, 동해 남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 구간에 울산 상계구가 강화치교가 있습니다. 일성건설은 지난 2003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동해 남부선 부산 울산 간 67km 구간의 복선 전철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성건설이 참여하는 제9공구는 덕하역에서 태화강역에 이르는 총 연장 7.7km 구간으로 상계고가를 포함하여 교량 6개소, 터널 3개소, 서남역과 태화강역 2개 정거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성건설의 최첨단 토목기술을 이용한 상계고가 강화치교. 이 사업은 울산 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해 주요 공업단지를 통행하는 대형 차량 등으로 인해 상습적인 정체 현상을 보이는 울산시 남구 두왕사거리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본 구간은 당초에 단선으로 설계되어 있는 철도 옆에 똑같은 단선의 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량을 설치했을 경우에 교차로 내에 교각의 수가 늘어나서 차 교차로 밑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의 시야보호가 어려워져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단에서는 교차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교차로 내 교각을 없앨 수 있는 장경간 강화치교를 설계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연장 450m에 이르는 상계고가의 강화치교는 기둥과 기둥 사이가 90m이며 총 사업비는 약 110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 강화치교는 기존의 6개의 교각이 있는 것과 달리 중간에 교각이 없는 복선 장경간 교량으로 설계되어 완공 후 사고 위험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화치교는 공장에서 강판 절단과 용접 작업을 통해 블록으로 제작된 후 가조립과 도장 공정을 거쳐 강교가 설치될 현장으로 운반됩니다. 이렇게 운반된 강화치교는 인근 현장 강교 조립장에서 가조립된 후 최첨단 운송 장비인 트랜스포터로 운반 설치됩니다. 상계고가 강화치교는 트랜스포터를 이용한 가설 공법으로 일성건설이 국내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트랜스포터를 이용한 강교 가설 공법은 교차로 내 강화치교 가설용 받침대 설치가 어려운 경우 외부 조립장에서 강교를 조립하고 트랜스포터를 이용하여 이동한 후 일괄 거치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ILM 공법 등 타 공법에 비해 60% 이상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고 도로 통행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부분 조립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와 품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공법입니다. 트랜스포터는 다축 운반 이동 장비로 4개의 바퀴가 1개 축을 이루며 1개의 유니트는 4개 축 또는 6축으로 구성됩니다. 이 유니트는 파워팩이라는 헤드 부분과 연결 조합하여 장비 운용을 하게 됩니다. 이동 시에 각 축별로 최대 70cm까지 높이 조절이 가능하며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최대 경사 7%까지 운반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또한 축당 30톤 하중 능력이 있으며 거대 중량을 운반하지만 이동 시에 약 20mm까지 미세 조정이 가능한 첨단 장비입니다. 현장 가조립은 가설 벤트 기초를 설치하고 기초 위에 가설 벤트를 실제 가설 높이 약 6m로 설치한 후 가설 벤트 위에 강교를 현장 조립하게 됩니다. 이때 강교 가조립이 끝나면 강교 받침대 사이로 트랜스포터를 설치해 운반 준비를 완료합니다. 트랜스포터를 이용한 강아치 가설 공법은 트랜스포터의 운반 능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실제 가설될 높이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거치 공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가설 시 교차로 내에 가설 벤트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 통제 시간이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가설 시간은 약 한 6시간 정도 되며 주말 야간 시간대에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차로 이용자에게는 통행 불편을 주지 않는 공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계 고가 강아치교 가설에는 총 15대의 트랜스포터가 이용되었습니다. 강아치교의 운반 총 중량은 1,800톤으로 1,431톤에 이르는 강아치교와 가설 받침대 369톤을 더한 무게입니다. 이에 비해 가설에 사용된 트랜스포터의 운반 능력은 총 2,340톤이므로 총 중량보다 540톤 여유가 있습니다. 상계구가 강아치교 가설 과정은 우선 트랜스포터의 각 유니트를 연결 조합하여 강교 하부 좌우측 가설 벤트 사이로 배치한 후 각 조합된 장비가 한 대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장비 준비가 끝나면 트랜스포터를 이용하여 강교를 들어올린 후 분당 1m의 속도로 가설 위치까지 이동합니다. 그 다음 가설 위치에서 장비를 미세 조종하여 교각 코핑에 설치된 가설 슈에 강교를 안착시킵니다. 강교 가설이 완료되면 트랜스포터를 하강시켜 강교 하부 임시 벤트를 분리한 후 철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설 슈에 설치된 강교를 잭다운하고 슈 위치에 미세 조종하여 올려놓게 되면 강교 설치가 완료됩니다. 일성건설의 탁월한 기술력으로 설치되는 상계고가 강아치교. 2012년 10월 교통 불편을 초래하던 기존 철도 교량이 모두 철거되면 교통 체증 및 사고 위험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일성건설은 트랜스포터를 이용한 강교 가설 공법과 같은 첨단 신기술 신공법을 적극 활용하여 토목과 건축 분야 시공의 선진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 일성건설. 혁신의 일성건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